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해외에서 이 발달장애 아동을 기르고 치료하는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조언이에요. 그분들께서 지금 뭐 문의가 되게 많이 하시고 해외에서도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나 하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문의를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인데 치료 자체를 갖다가 아예 불가능할 거다, 해외이니까 불가능할 거다 생각하시고 아예 치료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안내 영상입니다. 이거 뭐 국내 분들 들으셔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까 같이 들어보세요. 발달장애 아동을 기르는 해외 교민들 치료를 위한 조언, 이렇게 제목을 놓고요. 부제를 이렇게 놨어요. 해외에서도 한국 센터 방문 없이 토마토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곧바로 그냥 내용 설명 드릴게요. 실무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해외에서도 한약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게 그 이제 환자분들이 그 이게 결론은 이제 미리 먼저 볼게요. 가장 좋은 것은 내원에서 진찰로 처방을 받는 것이에요. 너무 당연하죠. 이 한약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하고 접촉을 통해서 진찰하는 게 제일 맞거든요. 특히나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발달 장애는 개인차나 특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대면해 갖고 아이의 상태를 갖다가 주고받으면서 확인했어야 제일 정확하긴 해요. 그러나 이제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퇴행성 질환의 옳은 방법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아스퍼거나 이게 조기에 치료하는 게 가장 관건이거든요. 시간이 가고 있는 것 자체가 퇴행을 고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시간이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악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기능이 좋아지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약간 제약이 있지만 제약은 제가 최대한 넘도록 할 수 있을 테니까 한국 내 보호자를 이용해서 한약 처방을 받도록 하세요 라고 안내해 드린 거예요. 제가 직접 그분들에게 별성을 시켜 드리진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제약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보호자들을 통해 갖고 한약을 배송시키고 처방을 해서 보내드리긴 하니까 이건 충분히 그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 환자 한약 처방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저기 여기 빨간 거 있어요. 아이의 영상하고 발달상의 이상 상태를 자세히 적어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메일은 가끔 구글 이메일로 보내는 분들이 있었어요. 못 보기도 하는데 여기 한메일을 저는 주로 이용을 해요. 그래서 가끔 구글 메일도 하긴 하지만 제가 요 문주박임 한메일.net 요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게 보낼 때 영상을 보내시는 분들 보니까 그냥 애 노는 거 혼자 노는 거 찍더라고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가 사회성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지 상호작용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갖다가 보고 그 상태에서 아이가 시선 처리하는 거나 이 감각적 특성들을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이하고 대화하면서 노는 장면이 필요해요. 만약에 대화하면서 노는 장면이면 그 최고 정도 그 내용의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언어가 안 된다면 부모하고 상호작용하는 장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찍을 때는 되도록이면 아이의 얼굴 표정이 잡힐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이의 특히나 시선 처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이 눈빛만 봐도 사실 눈빛만 정확하게 봐도 아이의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하고 그 아이 컨택을 하는 방식으로 아이의 시선을 갖다가 제가 알 수 있도록 그 촬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메일로 그 적어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이메일 내용을 갖다 제가 영상 보고 내용 보면 아 어느 정도 몇 가지는 이제 이가 아이가 어느 정도 상태구나라 갖다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세한 확인이 좀 몇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이메일을 보내실 때 이메일에 그 전화번호나 해외에 있는 전화번호나 국가하고 지역도 적어 보내셔야 됩니다. 그냥 카톡 아이디를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카톡을 등록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이스톡을 이용해서 아이 상태에 대한 자세한 직접 상담을 갖다 하게 될 겁니다. 어떤 점을 갖다 문제인지 또 이외 치료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지 상세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이것도 한참 걸려요. 시간이 한 30분 정도 넘어 걸립니다. 이게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카톡이 안 되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그 한의원에서 이용하는 환자의 그 핸드폰에 웨이신을 깔았어요. 웨이신을 깔았으니까 웨이신의 아이디를 주시면은 그 중국에 계신 분들, 교포분들도 가능합니다.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보이스톡이 어려운 경우는 070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도 됩니다. 자, 어쨌든 이메일로 동영상을 보낸다. 그 다음에 보이스톡을 이용해서 이 상태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호자를 통해서 한약 해외 배송을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약 처방을 받으시면 우리 저희가 한약을 갖다가 보호자에게 보내드려요. 보호자가 가져가실 거고 그러면 보호자께서 해외 우체국 배송을 통해서 이용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우체국 택배가 전 세계 거의 아무데나 다 가요. 안전하게. 이때 제가 영문 처방전을 갖다 함께 보내주기 때문에 수령에 문제가 없습니다. 가끔 이제 해외에서 어떤 나오는 이물에 대한 반입이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강한데 영문 처방전을 같이 동봉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참고하실 거는 3개월 단위를 기본으로 해서 처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 환자들은. 제가 오랫동안 해외 환자들을 많이 봤는데 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타당해요. 왜냐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아이 갖다 팔로우업 할 수 있어서 그 변화를 갖다 체크하는데 이 해외 환자들 같은 경우는 변화를 갖다가 아주 민감하게 제가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아이의 변화 과정을 갖다가 롱텀으로 약을 갖다 두 가지 정도를 3개월 단위로 쓰면서 아이의 변화를 갖다가 그 체크를 했을 때 가장 정확하게 처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그 배송료도 그 가성비가 3개월 했을 때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이는 한약 처방을 갖다가 매번 가능하니까 와서 봐야만 한다라는 좀 통념을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와서 봐야만 한다고 하면서 그 미루고 그 한 몇 개월 만에 나타나고 6개월 만에 나타나는 환자들이 있어요. 애가 24개월일 때하고 30개월일 때하고 천연지 차이에요. 이 통계상 치면 치료 확률이 자체가 막 떨어져 버려요. 그 사이에 내가 퇴행하기 때문에. 그냥 아이가 문제가 있고 치료 의지가 있으시다면 그냥 곧바로 연결해 갖고 일단 한약부터 먹이기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감각발달 홈테라피 코칭 프로그램을 병행하기를 권유합니다. 이렇게 하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그 오티즘 치료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를 갖다 기본으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 면역 치료, 한약을 이용한 면역 치료. 물론 여기 비타민 미네랄 요법이나 식이요법이 다 포함됩니다. 이건 한약을 쓰면서 제가 코칭을 해 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 감각발달 치료, 세 번째 플로타임.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아이는 되게 안정적으로 치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 전통적인 프로그램들은 뭐 여기 보조적으로 결합이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해외에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 어떻게 감각발달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갖다 이제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저희가 이제 감각발달 홈테라피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을 하고 있고 요 해외 환자들에게도 3월 말 정도부터는 문호가 개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코칭 프로그램을 병행하기를 갖다 권유합니다. 자, 자폐 치료의 관건은 한약 치료하고 플러스 감각발달 치료가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게 보이고 이상하게 들리는 아이들이라는데 제대로 보이고 제대로 들리는 상태, 시선 처리가 괜찮아지고 호명 반응이 괜찮아지고 사람하고 관계가 괜찮아지는 감각 처리가 형성화되면 아이는 스스로 발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감각 이상을 조정하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약 치료고요. 두 번째 감각 발달 치료라고 저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감각 발달 치료라는 용어를 내가 따로 만든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게 미국에서 만들어진 감각 통합이라는 전통적인 감각 통합 치료의 한계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렸죠. 제 영상 중에 가장 좋은 감각 통합 치료는 즉 사회성 발달에 가장 좋은 감각 발달 치료는 엄마표 감각 함통이다. 라는 영상이 있으니까 이걸 보세요. 이걸 보시면은 그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감각 통합이라는 개념도 옳고 미국에서 진행되는 감각 통합 프로그램도 나쁘진 않다. 그러나 그런 감통 치료로 자폐를 고치기엔 정말 택도 없다. 너무너무 부족하다. 도움은 될지언정 그건 몇 가지 그 이유를 갖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엄마가 아이하고 그 이 스킨십이 많이 이루어지는 감각 발달 치료가 오히려 굉장히 필수적인데 이런 거는 제가 봐서는 한 영유아기 때에는 한국적 육아법이 오히려 초기 자폐 치료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미국적이거나 서구적 육아법보다는 좀 크면 차라리 서구적 육아법이 또 발달 장애들 치료에 맞아요. 그게 플로타임이 이제 포함이 돼 있긴 한데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도움이 되는 엄마표 감각통합치료 이걸 갖다가 닥터토마토의 감각발달 홈테라피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온라인으로 코칭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뭐 보이스톡을 이용해도 되고요.
카톡이나 보이스톡이나 위챗에서 보이스톡을 이용해 갖고 보이스톡이나 페이스톡을 갖다 이용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어떤 감각놀이를 해주라고 워크시트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그걸 실행하면서 아이가 변화되는 과정을 갖다가 쭉 체크할 수 있게 엄마가 스스로 집에서 하루에 20, 30분 정도 감각발달 놀이치료를 할 수 있도록 코칭해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감각발달 홈테라피 코칭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전통적인 감각통합치료, 즉 센서리 인테그레이션 테라피나 전통적인 작업치료, 오큐페이셔널 테라피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든지 이걸 하게 돼 있어요. 이거 하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택도 없어요. 저희가 제공하는 감각발달 홈테라피하고 이 전통적인 감통치료하고 같이 그냥 배합해서 하세요. 배합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자 결론 말씀드리면 카톡이나 위챗을 이용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동의 상태에 맞는 감각발달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코칭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는 언어를 이용한 상호작용이 완성될 때까지는 이 1년 정도는 홈테라피 갖다가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국내에 있는 환자들도 하고 있는데 해외 환자들 아동이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카톡이나 위챗을 이용하면 저희들이 코칭을 시켜드릴 수 있고 진행 상황을 갖다 체크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한약을 먹으면서 이 감각발달 홈테라피를 한다. 그러면 아주 이것만 해도 안정성 있게 아이가 치료가 가능할 거라고 기대를 해요. 자, 세 번째로는 플로타임이 결합이 돼야 되죠. 자, 플로타임은 현재 이게 나라마다 조건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여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플로타임의 정신에 기초한다면 철저하게 기초적으로 생각한다면 부모가 공부해서 실행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공부하시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공부를 갖다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공부는 어떻게 하냐면 책을 꼭 보셔야 돼요. 해외 환자가 플로타임을 이용하는 방법 이걸 보시면 되겠네. 공부는 저희가 책 써는 책 있죠. 권영정 대표하고 제가 공조로 쓴 책. 자폐아동을 위한 플로타임 프로그램이라는 책을 꼭 구입해서 필수로 정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 책을 갖다 읽고 혼자서 플루타 하시는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뵀는데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책의 내용도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같이 썼지만 책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잘 쓰여진 책 같아요. 도움이 될 수 있게. 이해도 잘 하시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고민하시면서 실행하시고 어떤 분들은 참 잘한다 싶은 분들도 계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제 채널인 닥터토마토 유튜브 방송에서 전해지는 교육 내용을 숙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하는 강의의 태반이 플로타임적인 교육 세계관에서 아동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개념과 관점이 계속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갖다 같이 공부하시는 게 가장 먼저 실행해야 될 거예요. 자, 부모님이 플로타임을 능숙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공부를 갖다 하는 게 먼저 실행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머님이 이제 그 공부한 거에 기초해서 집에서 풀타를 갖다 플로타임을 하시는데 이게 혼자만 해서는 되지 않아요. 전문적인 코칭들을 받아서 조금 더 진취적이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플로타임으로 항상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혼자 하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오히려 프로그램이 정체됩니다. 아이 발달을 쫓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전문가 코칭 프로그램이 꼭 결합되어야 돼요.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이 전문가 코칭 프로그램을 받을 건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플로타임 코칭을 꼭 받을 것하고 방법을 여기다 써놨습니다. 영어권에서는 플로타임 치료사 연결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미국이나 캐나다 쪽엔 굉장히 많아요. 싱가포르, 호주 이런 데도 굉장히 많아요. 플로타임 하시는 분들. 심지어 러시아에도 플로타임 ICDL에서 교육을 이수한 치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연결해서 현장에서 보고 코칭을 받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원하시면 한국 플로타임 센터에서 연결을 시켜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ICDL 홈페이지에서 연결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찾아드릴 수도 있어요. 해외에 보신 분들은. 만약에 영어가 이런 근데 이제 영어가 잘 되셔야겠죠. 만약에 영어가 불편한 분들은 한국 플로타임 센터에 연결을 해서 온라인으로 코칭을 정기적으로 요청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아이하고 놀는 장면들을 갖다 찍어요. 플로타임 하는 수업 한 장면을 한 20분 정도 짜리 갖다 찍어 갖고 그 갖다가 보내주고 이 코칭 받을 선생님한테 테라피스트한테 보내주고 그 영상을 갖다 같이 틀어놓고 아이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야죠. 어떤 문제가 있네요. 해갖고 플로타임 하는 방법을 아주 세부적으로 코칭하는 받는 온라인 코칭을 받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걸 갖다가 이런 수 있는 여건들을 열어놓을 테니까 영어가 불편해서 보신 분들은 한국어로 코칭받는 게 편한 분들은 한국 프로그램 센터에 연결해서 온라인 코칭 프로그램을 해달라고 접수를 하세요. 비영어권 지역은 지금 뭐냐 중국이나 아니면은 일본 뭐 이런 데는 실은 풀타임 치료사들이 거의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한국이 저희들이 이제 보급하고 그러면서 지금 특수하게 좀 많은 편이고요. 이 비영어권 지역에서는 한국 플로타임 센터에 온라인 코칭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일본이나 중국에서 직접 오시는 게 좋기도 하고요. 네. 자, 이게 이거는 얘기를 하셔야겠네요. 이게 사이드로 이거 먼저 했어야 되는데, 미국이나 이제 캐나다, 호주 같은 경우는 ABA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지원으로 제공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료다 보니까 경제적인 이점이 있죠. 보험 처리도 되고요. 그런데 이게 기능습득에만 장점이 있지. 이거 하면은 애가 이 흉내쟁이는 가능하지만 치료되는 애는 드물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플로타임 하는 애들만이 이제 제대로 된 치료사들로 길러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이점이 있고 공짜로 해준다면 하시는데 미국이나 캐나다 분들이 이걸 하시는데 그거에 맡겨서는 절대 되지 않아요. 치료는 집에서 플로타임을 엄마가 한다고 생각하고 ABA 프로그램은 서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 가서 엄마가 풀타를 갖다 꽉 쉬게 해주면서 뭐 거기 가서 ABA를 한다 그러면 조금 도움은 될수 있어요. 이렇게 하셔야지 어머 ABA가 다 해결해 줄 거야 이런 생각하는 순간 이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럼 풀타에 대해서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가급적이면 제가 권유하는 건 단기간 이내도 집중적으로 한국 센터를 방문해서 플로타임 코칭 시간을 10회 이상 가지는 게 제일 좋아요. 중국 분들은 여기 가깝고 일본 분들은 더 가까우니까 와서 한뭐 10회 이상 집중적인 코칭 시간을 가져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들이 10회짜리 플로타임 코칭 프로그램은 만들어져 있어요. 한 5회 정도는 아이 프로파일을 만드는 과정이고 한 5회는 엄마가 직접 하는 걸 코칭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체계적인 코칭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플로타임 센터로는 저희 센터가 유일할 거예요. 제가 부모님들의 역량을 기르는데 초점이 다 맞추고 있는 곳이어서. 자, 북미 대륙에 계신 분들도, 그렇죠? 미국에 있는 애들도 6월 7, 8 방학 기간 동안 와서 집중적으로 하고 가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안 되는 분들은, 저희가 북미 대륙에 계신 분들은 금년 말에 좀 여름쯤에서 말로 연기가 되는데, 시애틀에 한국 플로타임 센터를 갖다가 조그맣게도 오픈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북미 대륙,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분들은 시애틀의 한국 플로타임 센터를 나중에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는 불가피한 경우는 온라인 코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가 될게요. 한약은, 빨리 드시는 게, 먹이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온라인을 이용해서 감각 발달 홈테라피를 집에서 직접 하시고요. 플로타임도 공부하신 다음에 온라인으로 코칭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세요. 이러면 아이가 치료적인 진도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 ABA를 한다든지 부분적으로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뭐 감통을 같이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랭귀지 세라피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건 상당히 사실 어찌 보면 부차적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치료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엄마가 역량 있는 치료사로 성장해 갈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해외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언어 문제가 잘못됐네. 이거 이 제목을 아직 안 고쳤네요. 죄송합니다. 이중언어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제목을 고쳤어야 되는데. 이중언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애들이 언어를 갖다 쓰니까 한국말을 못하는 애들도 있고, 영어만 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중국말만 하는 애들도 저희들이 치료를 해봤어요. 교민들 중에. 그러니까 이제 언어 차이 때문에 센터 방문을 해서 하면 어렵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시긴 하는데, 저희들이 해보면 이게 자폐 치료에서 언어 문제는 부차적이에요. 치료사들이 정말 하나도 몰라도 합니다. 왜냐면 영어나 뭐 중국어, 몽골, 러시아 하나도 몰라도 그쪽 애들을 데리고 치료를 해요. 예? 엄마하고는 영어를 하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한국말로 플로타임에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자폐 치료에서 본질은 언어 문제는 오히려 부차적이에요. 비언어적인 상호작용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해서 플로어타임을 해서 아이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활성화시켜내면서 그 힘으로 언어를 튀게 하는 게이 저희들의 치료 전략이기 때문에 그것도 올바른 치료 전략이고요.
그래서 편한 문제가 안 돼요. 애가 말이 필요 없는 프로그램이라고 어찌 보면. 그래서 이게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몽고 등에서 그 한국말 잘 모르는 어린이들이 와서 한 집중 치료하고 간 애들이 여러 경험이 있어요. 그랬을 때 별다른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하고 불타하고 치료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고 엄마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이제 문제가 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건 여전하지 뭐 자동 번역기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주로 교민분들은 이런 2차적인 의사소통에도 부모하고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없으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치료를 하신다면 해외에 있는 교민분들도 어렵지 않게 저희 그 하고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오티즘 테라피를 갖다가 체계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해외라고 주저하지 마시고요.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실 수 있을 계획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요거로 마칠게요.